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가 심하네요. 어느 분이 마이크를 키우고 계실까? 잠깐만요. 이형이가 마이크 두 개야. 제가요? 제가요? 하나 빼세요. 아, 잠깐만요.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지금? 이제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통화를 하다 말았나? 자, 여러분 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는 분 가입해 주세요. 안 들리시는 분 가입해 주세요. 아, 들리십니까? 손 들어 봐주세요, 여러분. 들리면, 오케이. 네네네. 조사하는 거 들리시고, 다 들리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 마음에 안 들게 사진 김종호 사진은 제가 바닥을 복사하듯이 찍으라고 했는데 복사하듯이 찍지 않고 옆에서 비단하게 찍었어요. 복사하듯이 찍으라. 아스팔트만 찍어도 재밌는 거 없으시다. 아스팔트 안 찍었네요. 포만 네, 받았어요. 네, 롱땡이 찍었어요. 롱땡이 치신 물만 그리고 대충 자, 똥을 이렇게 숙제하는 거 땜빵이야. 몽당연필 들어갔습니다. 46면을 지나 그렇게 점점 몽당연필이 되어가죠. 아, 이 사진 재밌네요. 이거 바람으로 이러는 거 아니면 냉장인가? 46면의 기운이요. 46면의 기운. 풀어준 따라 없어지면 무대 지나 잡기 힘든 지금 요 부분의 적장의 사진이나 사진 섞이기는 사진도 섞이면 좋지 않아요. 그죠? 안에서 왜 섞였어요? 네? 사진이 연장선이랑 이런 유행 사진을 좀 흥미나는데 쉬어가는 건지 요 지난번에 키워서 이런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 끼우는 게 이상하죠. 사진 맞추도 또 형 제일이 수정을 좀 맞추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주먹쥐는 아니다. 옆에 쥐입니다. 소중함을 꽉 채워도 쉽게 생각할 말까 한다. 통역이 안 되는 기만. 네? 세현 선생님. 네. 통역이 안 되는 기만. 지은 씨 사진이야? 아들 것도 지은 씨가요? 아들 것도 니고? 이건 지은 씨가요? 지은 씨. 지은 씨. 지은 씨. 우리 안 나와요. 지은 씨. 지은 씨, 잠깐 물어봐세요. 물어봐라, 김지영. 네, 선생님. 지은 씨 없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은 씨, 물어보세요. 네, 안 들리세요?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말해보세요. 몽당연필 물과 몽당연필 통일이 안 됐어요. 근데 지현 씨는 생각만 말아. 사진이 이게 촬영이 좀 맞습니다. 편집은 경상도만 있는 거고 한국말이면 한국말. 일본말이면 일본말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죽도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사진이 따로 오는 거예요. 파수생에서 연결고잖아요. 연결.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알아야 대화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지금 본인은 생각이 많아. 근데 이 다섯 장면만 한 뜻이 뭐냐고 이거 사진 보면 뭐냐고 이 사진 보면 뭐냐고
자몽장님께서 주문증 아니다 힘들지니다. 소문 맞춰서 시키지 않을까 말까. 끊어하고 바닥 떨어지는 안 나가 떨어지잖아.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으신 겁니까? My name is. 내 속에 너무 흔들리 나는데. 에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잠시만요. 저기 김영석 총무님 마이크 두 개 다 꺼주세요. 그 마이크 그걸 끄면 사부님 마이크가 안 들어요. 잠깐. 근데 김영석 총무님하고 사부님 마이크 같이 들어오니까 에코가 생깁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고. 지금 참여. 발표 시작. 이전체 하면 됐나요 지금? 지금 괜찮다. 네, 제 목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오케이 좋아요. 이거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거? 통화했잖아. 마이크 써. 자 갑시다. 네네네. 이름은 당신이 성분하고 지난번에 썼으니까 하필 당신의 이름은 뭐? 십니까? My name is. 아니야. 조금 이 정도 사진이면은 My name is 하는 거 하고 물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왜 그만 따로 노는 거 아닐까요? 여기 맥들이 빠져있지. 맥들이 안 돌려서 그러나? 빼일 안 돌려서 그러나. 이건 뭐 느낀 대로 이해가 가요. 이 사진은. 근데 이 사진 이해 갑니까? 전혀 이해 안 가잖아요. 마이 네임이지. 이것도 이거는 막 그런 대로 간다고 보고.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 사진과 마이 네임이 어? 네, 아직 목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네요. 마이 네임 이즈 하고 연관관계 있다 생각하세요? 작가 선생님. 어? 어떻게? 응? 왜나? 어? 어? 땜빵. 아니 왜 이래? 왜 그래 요새? 다들? 어? 세상의 모든 말. 말이 말로 모두 이해된다는 거. 이건 올바른 말씀이죠. 자, 세상의 모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말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미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걸 내가 묻는 거예요. 본인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니 내 생각대로 말한다고 말이 되나. 한국말은 한국말의 어법이 있고 영어는 영어의 어법이 있고 사진은 사진의 어법이 있다고. 그럼 사진의 어법에 맞춰서 해야지. 왜 내 생각을 갖다가 이게 들리느냐고. 그건 아무도 몰라보는 거야. 어? 말이 말로 모두 이해된 적 없다. 그렇다면은 말 이상의 무엇인가로 이미지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지. 어쩌라고 해야 돼 도대체. 지은 선생님. 네. 어쩌다고 되는 거예요. 안 느껴지십니까? 끝나고 싶어? 죄송합니다. 자기 독백 하는데 상대가 전혀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어? 세상의 모든 말이야. 말로 모두 이해된 적은 없다. 그럼 거기에 지나는 이미지가 올라와서 우리가 볼 때 코드가 맞아서 적어도 나는 일반 사람의 코드보다는 양이 많거나 안테나가 적어도 좀 날카롭거나 예민하다고 이제 많이 봤잖아. 그럼 내가 보았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전혀 모르겠어 이거.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세상에 어?
수많은 말하고 이 사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세상은 모든 말은 너와 나 사이에 있다가 아빠와 나눈 사이로 갔다. 그럼 좋다. 이거. 그럼 좋다. 글처럼, 글처럼 이 사진이 좋아야 되는 거야. 땜빵. 유정. 알겠습니다. 과거의 흔적인가 미래의 운명인가 존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찰나요. 유독 재밌네요.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본래 말도 안 돼서 재밌는 게 재밌는 거야. 뭐 빠라면 그렇잖아. 사진 사진도 재밌죠. 사진도 잘 찍었어요. 이거 보세요. 유적이란 말 한마디 하고 이 이미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나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느낌이. 아 무엇을 찍고 싶었는지 알겠다. 이렇게. 그죠? 이게 참 좋네요. 유적이라는 걸 함축하는 의미에서. 이건 풀어준 사진이고. 이것도 풀어낸 사진이고. 이것도 풀어낸 거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주춧돌들이죠. 절진들 나무인데 건물이 된 날이에요.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일 거예요. 왔어요. 아무가 다리나요. 이렇던데 참 모자라네. 현답이니. 잘했어. 밥 사세요. 봅시다. 서울 착사. 조준반입니까? 카페 제비. 카페는 다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5장으로 어떻게 카페의 모양이 날까? 카페를 전체적인 것을 보여줬어요. 내부에 사진 찍는 관광객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어요. 고민이 마켓. 또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구나 보여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어디 있는지를 또 보여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카페의 생김생김을 보여줬어요. 카페의 생김생김을 보여줬어요. 되게 이런 게 이제 잡지나 이런 사진에 많이 등장하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튜브가 아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어디 갔다 음식 먹고 와서 하는 거 보면 그 답변가 이렇게 생겼고 답변에 많은 손님들이 있어 거기는 코미디 마켓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는 이런 동네에 있어. 대단히 육가원칙에 해외한 얘기를 잘 풀었어요. 되게 이제 초보적인 풀어나갈 방향이죠. 이렇게라도 풀면 문제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라도 풀어주면 제비 카페는 뭔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심도 있게 하신 분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중마을 스님은 북중마을이 남하고 다른 골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슷비슷한 골목이 재미 없어요. 이제 밤에 때 쓴 사진을 능가하지 못하면 골목에서 깨지는 거야. 그런 사진이 좀 좋네. 있어 보여요. 보세요. 사진이 주는 이미지의 재미 같은 게 있잖아. 이미지의 재미. 이 빤이 보인다, 그죠? 보인다. 막 빤이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하고 다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지만. 이 사진은 보세요. 이미 그 그래픽적으로도 무지무지 재밌어요. 이 문이 마치 허공에 떼인다는 느낌이 들면서 담도 있고 너머에 이 마을의 풍광도 보이고 저 너머에 롯데타워입니까? 또 보이고 그죠? 구름도 적당히 잘 보이고 이런 사진은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이하로는 찍지 않겠다. 제가 선생님 이런 사진 이하로는 찍지 않겠다. 이 사진은 집에 와서 프린트 해놓으셔. 프린트 스펙에서 딱 붙여놓고 앞으로 저 사진 이하의 수준은 내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양부닥치게 해보이소. 이 정도 수준이면 탑 클래스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는 본걸 찍은 거거든요. 본걸. 이거는 샘이 왔다기보다는 무의식에서 본 느낌이야.
이 집중해서 찍다가 보면 이런 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찍으면 되게 의식적인 사진이 나와요. 도식적이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의식을 넘어서 뭐라 그럴까 훈련된 내면에 있는 무엇인 것 같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제대로 된 게 나오죠. 그때 제대로 된 게.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사진을 찍혀야 이게 50장 쫙 걸려있고 100장 걸려있어야지 와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마다 충격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쌤? 본 것을 찍은 것과 의식놈에 있는 느낌이 듭니까? 알겠습니까? 본 것 찍은 거야, 본 것. 본 것을 찍은 거야. 그래도 본 것을 찍고. 그래도 약간 조금 더 쌤이 방향을 좀 틀린 거 있어. 이것도 아마 5번 사진하고 비슷하게 그런 느낌 났을 때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로 조금 모자라는 순번 나와죠, 이번 말에서. 제가 숙취하면 따로 우리 일본말 해야 한 번씩 백삼아 재원지 선생님 그거는 라이트가 좀 있을 때 찍을 수 있는데 선생님 이제 라이트 다 쳤다 그죠? 그죠? 예. 그지? 라이트가 조금 더 있을 때 찍었어야지 요런 데도 라이트가 들어오고 그지? 삶의 방식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들이죠. 원래 가난한 동네에 가면 갈수록 바깥에 꽃이 많습니다. 부산 동네 가면 꽃이 없어요. 부산 동네 가면 꽃이만 안 하고 밤 꽃차례 쳐가지고 지만 봐. 가난한 동네 갈수록 사람들이 나누어서 봐. 참 신기하죠. 아, 이것도 그림이 몇 번 했는데. 또 재밌네요. 그 안에 조금 더 보여주면 포토샵으로 선생님 너무 이렇게 쩍지게 하지만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선생님 요거. 여기 요걸 없애든지 필수한 돼 있든지 이거 안 보이죠?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정확하게 보시고 찍어야 돼요. 미묘한 차이예요. 아 근데 아까 그 사진을 넘겨간 사진 없네요. 참 좋아요. 느낌. 햇살 정말 좋네요. 햇살이. 그죠? 햇살 느낌. 응? 찰랑이는 햇살은 홍수 구경이 끝난 흙담 옆에도 찰랑이는 햇살은 내린다. 이런 습도가 있어요. 그죠? 그 비참한 위에도 다 습도가 있는 거예요. 시간 나올 만큼 좋은 사진이 있네요. 기다림. 홍사영 선생님, 오늘도 그날을 기다린다. 아, 홍 선생님은 카메라를 우선 좀 많이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셔서 카메라가 손에 연장이 되도록 카포스를 좀 늘리세요. 선생님 일주일에 천장 이상 찍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실제가 일주일에 무조건 천장 이상 찍어 오기에요. 이게 카메라가 핀 포커스도 맞추고 광학도 정확하게 보고 포커스도 정확하게 맞추고 손도 안 떨고 하는 기초적인 거 그거는 매주 천장 이상 찍으면서 손이 있거든요. 가르쳐 줄 수 없고 전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영상 잘 안 보이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뭔가를 고도를 기다리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사진을 하실 때 젊은 애들은 기능도 익혀야 되고 기능을 익혀야 되잖아요. 기능을 익히고 난 뒤에는 철학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고가 있는 거죠. 재주로는 잘 찍어요. 재치 있게 찍기는 잘 찍고 그 순발력은 있어요. 대신에 거기에 깊은 생각을 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연세가 되시면 살아온 그 자체가 철학이잖아요. 그죠? 살아온 철학적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또 가오민 선생님. 그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 그대로를 사진으로 대입하는 법만 선생님이 깨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는 법만. 그거는 많이 보셔야 돼. 노하우가 없어요. 일단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습작은 작가에 따라 습작 기간이 6개월 만에 습작 기간을 끝내는 친구도 있고 10년씩, 20년씩 습작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보면 유로포토 느그넘 코리아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여기 주소 제가 복사해서 채팅창에 우리가 본인이 그 서울 착한 사진은 그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기 올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홍 선생님만 해당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사진을 다 보세요. 선생님도 저 들어가서 작가들 사진을 보세요. 와, 이게 느끼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저걸 다 보고 난 뒤에 선생님 전혀 감동이 없죠. 이런 사람도 가끔 나와요. 그 사람 사진 안 하는 게 좋죠. 이거 보고 감동을 못 느끼는데 와, 무슨 사진을 찍었어요. 어? 사진 감동을 못 느끼는데 오늘 보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진이 이해가 안 되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왜 사진이 좋다고 할까. 그거는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앙리칼테 브레송이라고 하는 친구를 잘 알잖아요. 그 아저씨 얼마 전 죽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사진을 우리가 아마추어에 대흉년을 많이 내요. 근데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에는 재빠르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는다는 그게 되게 세상에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동작을 빨리 하고 하는데 스냅 사진을 찍어 온다는 것 자체가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센세이션한 일을 되게 구도도 감정도 삐뚤 좋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가치. 아니 그 브레송의 사진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지만 되게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도 사진을 많이 보니까 구닥다리 같아 이제는. 근데 사람들은 그 90년 전에 그 카메라 라이카 카메라가 나와서 35mm 필름이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 금방금방 찍히는 그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흉내내고 있으면 거의 100년 전에 사진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자신의 인생 관을 가지고 사물을 어떻게 보아서 선생님이 기다린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은 뭐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린다. 아까 뭐 고양이도 다 있었지만 그런 건 많고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다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뭐 하나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들판에 나무가 하나 있다 쳐요. 그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치십시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 나무가 이전에 저 밑에서 놀던 꼬마아이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로서의 나무 한 그루 찍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별건 변하지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찍어야 된다? 드라마틱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녘에 가든지 저녁 무렵에 가든지 비 오기 전에 가든지 그래서 그 나무와 한 그루가 그 오랜 기나긴 세월 동안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요. 그 딱 보면 기다림 맞네. 나무가 누군가를 기다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감정은 날씨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물씨 그려보셔야 돼요. 그거를 아까 내가 말씀드린 네그램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진가의 사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선생님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작업하는 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갈까요? 시지프스의 땅, 김준혜. 시지프의 땅이야?
이게 재밌다. 말도 안 되는 게 더 재밌는 사진이야. 이 바보 같이 찍은 이 사진이 재밌다고 나는. 근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접경. 이게 이제 예, 남북한 대치 상태에 있는 그 동네를 계속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접경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와닿잖아요. 뭔가 폐허스럽고, 어? 재구시는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목, 제목이랑 이렇게 중요해. 제목이 턴키예요, 턴키. 턴키. 이게 시지프는 승이야, 승? 시지프는 누군데? 어? 어떤 신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목은 니는 이해도 안 하고 쓰고 있잖아. 어? 그 시집부가 누군데 이 사장 상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시집부가 많은 사람인데. 몰라? 쌤빵. 시집부 참 장난하고 있어. 등장력이 완전 늘어졌어, 늘어졌어. 어? 너 전장 찍어 왔어? 전장 찍어 왔어? USB 있어? 안 가졌어. 땅, 땅빵 두 개. 와. 이게 시집부의 식당이라고 하는데, 시집부가 누군지 뭐 하는 놈인지 모르고, 이제 제목을 단다는 게 말이나 되냐. 너 지금 계급이 뭐여? 계급이 뭐여? 대위. 김대위. 이게 되겠습니까? 어? 우리 이제서 국가가 아닌데 당신한테 맡기고 그렇게 편히 쓸 수 있겠습니까? 어? 너 M16하고 총하고 또 끝낼 테냐? 야, 진짜 참 너무하네 너무. 아니 이것도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해낸단 말이야? 너무하네 너무. 어? 제일 좋아 이런 사람들 다. 어? 이 사진 되게 재밌어요, 사진. 진짜 사진 재밌잖아. 저거 있으면 그냥, 그냥 섹스가 찾아 흘러. 근데 시집부가 뭔지 몰라. 말 되냐고. 와, 졌다네. 진짜 네가 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준 거야? 신이 접신해서 해준 거야? 실제로? 대박. 강남역. 그런 거 보고 찍어야 돼요.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잘 보고 찍어야 돼. 경무명. 카메라가 부들부들 떨어? 카메라서? 찍어야겠다, 강남역. 네? 네? 쭉 찍어보셔. 네? 어. 4g 사진 많이 봐봐. 어? 훌륭한 사진작가들 사진을 좀 보라고. 자기 속에 빠져있지 말고. 원팅 여름. 어, 문팅이 갑자기 사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원팅이 돌았냐? 저게 가야겠네. 뽕 맞았어? 어? 쉬었다 오니까 잘 되네. 그러면도 좀 쉬어. 어? 아니, 가끔씩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 우리가 맨날 쉬잖아. 한 달에 3일 정도 쉬고 안 하잖아. 4일차 쉬잖아. 5일차도 쉬고. 그때 안 쉬고 뭐 했어? 원래 내가 옛날에는 1, 2, 3, 4, 5, 6개월 동안 1, 2, 3, 4, 저도 풀 수업을 다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한 번 방학을 줘. 한주가 중간에 쉬었어요. 그 쉬고 나면, 같이 쉬고 나면 사실 요즘에 좋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아, 공부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소화하는 시간이 있을 때 있구나. 그래서 내가 4달 걸린 거예요.
자가 소화하는 시간. 자가 소화하는 시간 소화 안 하고 있구나, 다들. 소화를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그래서 일식 또 사진 찍고 다녀? 그때 사진도 많이 보라고. 아, 뭔데 이거 자전거를 가야 된다고? 바깥 누가 내려고? 아니요. 아니야. 이 사진 뭐? 이 사진만 제대로 좋았으면 내가 할 수 있어. 이 사진 좋아. 이것도 느낌 좋아. 이것도 삐 꼽혀. 이것도 삐 꼽혀. 근데 1번 사진이 쳐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잘 찍어오면 작품 갤러리에 올려주겠습니다. 80도 말했어.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난해서 평택까지 원택이 사진이에요. 네, 흑백이에요. 느낌 있어요. 사진 찍기 느낌이 있어야지. 아, 느낌 있어요. 피디스. 천안에서 평택 가는 길에 이제 틈틈이 내려서 사진을 찍으신 겁니까? 아, 좋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런 차 없어도 돼요. 내가 차 타고 뭐 회사 간다 이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제목 가능해요.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아, 평택 가는 길이구나. 천안에서 평택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을 만나는구나. 그죠? 근데 작가 노트를 쓸 때 이렇게 써야죠. 작가 노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일 편도 52km이다. 색빛밤 마냥 티켓처럼 움직인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마찬가지다. 이게 예의자에게는 얼마나 좋을까? 재미없는 이제 포기적인 빈청소를 치는 방법은 내일도 출근하는 것이다. 맞아. 그럼 작가 노트, 예를 들어서 작가 노트도. 그죠? 자기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쓰는 거죠. 아, 쉬워, 쉬워. 재미없는 일에 보기 좋게 뒤통수 방법, 내일도 출근하는 것이다. 어? 내 인생은 이렇게 땡, 정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 때 넣으면. 누구나 이렇게 살잖아. 어? 그지? 지잖아, 하잖아. 우울증은 이렇게, 우울증을 하다가 내 일을 줄알았어. 어? 누가 한 말이요? 자기 몇 명이에요? 자기 몇 명이에요?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물증을 하려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뭐, 노력하지 마라. Don't try. 그거는 차스프코스키가 한 말이에요. 차스프코스키. 나는 몇 명이 뭐 넣을까? 영수가. 나는 몇 명이 뭐 넣을까? 유튜브, 페이스북에 있는 그대로 넣을까? 니는 많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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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않아? 되게 재밌죠? 네. 뭐하노?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 50대를 거쳐보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생각을 해도 많이 듣잖아요. 사진을 잘하니 못하니 뭐 그런 지가 안 쓰니 뭐 남이 써주니 못하니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너무 금잡을 생각 하지 말고, 니나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니는 뭐 하노?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사진 찍을 때 니는 뭐 했으며, 내가 글 쓰고 있을 때 니는 뭐 했냐? 제가 책 낼 때 너는 뭐 했니? 이런 얘기예요. 니는 뭐 하노? 이동이었으니, 상해. 그냥 좀 더 이거 대화하셔야 된다.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쵸? 촬영 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찍으셨죠? 네? 촬영 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찍으셨죠? 예? 네? 촬영 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찍으신 거죠? 이해돼요. 됐어요. 하나의 패턴을 유지하셔야 되세요. 이것도 길 건너가서 기다리다 찍으셔야죠. 이게 패턴이어야 해요.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으면 재미없어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촬영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쓰기서 찍어야 돼요. 선생님, 몇 미리 쓰세요? 다 찍힐 텐데, 이 정도. 네? 네. 그렇죠. 그 샘이 여기 올라가서 그렇게 크게 찍으면 되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정거리 1km 사항고 사정거리 맞춰서 찍으시고 하여튼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거 잘 붙나? 붙지 않나?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가 되게 선생님 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이거 보셔야 돼 찍을게요. 마우스 안 먹어요? 안 먹어. 네? 뭐요? 민석천? 네. 민석천. 야, 이거 신경 써야 돼, 이거. 이게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아, 그거 그렇게 됐는데, 뺄까 말까 했는데. 저는, 아이스도 있고, 여기 출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각형 보면 참 재밌어요, 사진. 이게 지금 66 필름으로 찍은 거 아니에요? 네, 66 필름으로 이런 거 찍으면 되게 이게 정교하게 나와야 되는데. 놓고 찍으시죠. 손으로 등고 핸드캐디로. 안돼 상하교 넣으세요. 상하교 넣으면 칼펜에다가 이게 66 정도를 가지고 프린트를 하면 정말 이뻐요. 개조 같은 게 엄청나게 이쁘거든요. 그게 다 살려야 돼요. 이게 썩지지 않아요. 딱 안 지게 살려서. 오늘 우리 그 서희 갤러리 유별남 작가가 전시했죠? 예. 야, 별남아 미안하다. 혹시 그래라도 이 방송을 듣게 되면 나를 이렇게 내가 너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그 흑백 프린트로 전시한 거죠? 예. 그 작가 노트가 흑백 프린트의 재미에 대해서 작가 노트를 썼더라고. 짧은 거에 대해서 그 보니까 맞지? 그렇게 썼지? 예, 맞습니다. 그렇지. 작가가 지가 작은 노트를 쓰는 게 흑백 필름의 사용을 즐거움, 거기에 대해서 붓질과 배경 여백,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뭔 짓이요? 별나면 미안하다. 내가 오늘 작가님 들을 읽었어. 그걸 읽으면서, 야, 별나니가 참, 이게 왜 이래, 얘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다. 됐어요. 그럼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라이트 느낌이 좋네요. 탓을 쓰니까 사진 카메라가 달라지면요. 사진이 달라져요. 50mm면 35mm도 해당되거든. 일반 카메라에. 오케이. 무엇일까요? 이야. 아, 조금 더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아, 난 이러면 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진 보면. 그렇게 한 여름을 불태우던 연꽃이 이렇게 절절하게 썩어가는 이런 사진 보면 가슴이 찐하죠. 그냥 위에서 복사해도 될 것 같아요. 복사, 위에 올라가서. 아,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 위에서 지금, 위에서 바로 복사, 선생님.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장하신 것도 가서 찍으면 되지, 뭐. 신장하네. 잘 못, 이게 표현한 게 재밌어요. 편집이, 편집감이 좋아요. 이게 연꽃이잖아요.
이게 길 없는 길. 그죠? 예, 길을 길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가야 중국에 가야 될 길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죽어가는 수련들을 또 보여주고 굽이굽이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인생이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비열한 짓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 하면 진짜 처절하거든요. 순간순간 비열한 결정을 했거든. 순간순간 비열한 결정을 하고 순간순간 나쁜 생각 하고 그죠? 그런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스님 밥 사세요. 텐진이 아주 잘 됐어요. 사진도 사진이지만 텐진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네, 스탠다드하고 정형적이면서 뭔가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베이징 상해 민속촌 홈 여기 그 졸전방에는 사진 올렸었어요? 다른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남았네요. 지금 시작할까요? 네. 또 시작할게요. 홈 엄훈령의 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 없나? 인기 있는 사람 보여요 혹시? 홈 홈 이 백색시 아니에요. 재밌다 이거. 은영아, 예.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어. 집이라는 게 엉망진창이고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엉망진창인 것을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걸 승화시켜야 돼. 승화시켜야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희망은 뭐였네. 아니면 희망을 놓고 계셔. 사진 좋다.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야 하네. 이런 거, 이런 사진도 좋고, 이것도 좋네. 강아지 샴. 동생이냐? 네, 강아지. 이것도 인생이 그런가 보네요. 좋아요. 이 포커스 잘 맞춰야 돼. 포커스. 포커스가 여기 1가 있네. 포커스가 이게 렌즈 터치가 전혀 없어. 이제 렌즈 고쳤니? 네, 렌즈 고쳤어. 오랜만에 금영이 작가. 금영이가 작품 갤러리를 다 가보고 처음 아니야? 처음 아니야? 두 번째야? 내가 실수했네. 사진 좋아. 85cm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하루 종일 목이 쉴 정도로 울었던 이제 9년을 함께한 힘든의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오고 있는데 내가 잘 견딜지 줄 수 있을지 시간이 여행이겠지. 45cm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cm 무슨 뜻일까요? 신영 씨. 거의 2인이 나이를 부모하고 있는데 45cm가 무슨 뜻이냐고. 개 길이? 목줄 길이는 아니지. 야, 목줄 길이가 45cm면 개보고 있어. 아무리 개지만. 저도 그렇게 45cm가 개의 크기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감미로워져, 그죠? 분명히 이번엔 좀 좋은데, 사진이. 얘기를 풀기 시작하는 건 아니야.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네. 45cm. 이야. 자, 이렇게 갑시다. 분명히 좋았어. 돈 받아. 총 맞은 돈 받아. 다음에도 안 사도 되겠네. 저축해 놓은 거네. 이런 사진도 이런 사진도 좋고. 그죠? 강아지에 관계되는 얘기잖아요. 45cm. 강아지에 관계되는 얘기. 길 떠나는 강아지예요. 느낌 있어요. 얘기를 잘 풀었다고 봐요.
아, 얘기를 잘 풀었다고 봐요. 이렇게 풀어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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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대흥동 52km 원테이크 다시 왔어요? 52km 간다 간다 야 야 너 자꾸 그럴래 옆에서? 아까 그 사진하고 스타일이 다르네요. 차창 밖을 보고 찍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이 사진이 조금 그런데 야, 씨, 오늘 뭐, 땜빵 많은 사람도 많이, 밥상 사람도 많아라. 자, 오늘, 도와줍니다. 자켓.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52km라는 설명이 있어요. 눈을 뜨면 매뉴얼대로 천안에서 평택으로 이동한다. 잠이 들깨어 하품을 하며 엑셀을 밟는다. 좋은 노래에 흥흥거리도 뉴스에 웃기도 하며 분개하기도 한다. 꽤나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멍해지기도 한다. 차창 밖으로 많은 것들이 무심히 지나간다. 핸들을 돌려 이대로 떠나고 싶다. 네. 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본 드라마였는데요. 예, 아버지가 버스 운전수예요. 아들이 자꾸 학교를 안 가고 딴데를 가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 날 학교에서 나오면 월요일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하기 싫어요. 학교가 싫잖아요. 그럼 학교 가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는 학문에 예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12년 되게 됐어? 지금 정말 성공하다. 미련한 거죠? 학교를 안 가고 나는 나쁜 마음 빌려가면 유치한 시비가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 어?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 땜빵. 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너 오늘 작품들이 몇 개 갔어? 땜빵은 두 개나? 하나 더 시키려고 해도 안 되겠네. 내가 월요일 학교로 가야 되는데 교수사가 학교를 안 가고 낙동만 낙동으로 가고 하단공원이라고 있고 거기에 언덕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제국 위에 유치한 시비가 있어요. 시비. 그 시비에 맨날 그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그 노래 부르고 막 동네 건너 들어오더라. 훨씬 학교 다만 봐. 나는 나왔더라, 아이. 그래서 지금 하루 동안 나가 이제 저녁 무렵이나 되면 이제 학교를 가든지 그 다음날 가든지 가요. 선생님한테 부들이 맞죠? 교수님한테. 선배들도 학교 하기 싫더라고.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과방 안에 맨날 이상한 친구들 있어요. 고졸부터 시작해서 철학생까지 있는 이름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공부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기 싫더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야 하지, 뭘. 그게 이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 일탈의 시간들이 나를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유치한 시비에 있는 바위, 그런 뭐, 깃발, 이런 시들이 가슴에 와닿잖아요. 어?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니는 미쳤다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시들이 어릴 때 이렇게 읽으면서 외우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자연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집에 아들이나 딸이나 공부하는 몸뚱이 쳐도 놔두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이제 애들 공부하는 말을 다 안 해요. 인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천천히 해라 인가해라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이제 홧김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애들 보고 야 공부 안 하나?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 조용히 불러서 물어봐요. 니 학교 다니고 공부다 했나? 좀 시키지 마라 공부. 지금 하려면 한다. 딸내미하고 아들님 지금도 집에서 먹는 몸뱅이 너무 씁쓸해요. 이쪽 편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등골 때려놓고 있어요. 자켓 간 거지 이거? 네. 대단하다. 원팅이. 한 달 논이 뭔가 여유가 생기네. 자켓 안 갔어요. 자켓 안 갔어요. 자켓 안 갔어요. 아, 공인 거예요? 가을 대웅농 박준범.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유령이다. 동망벽 한편에서 우물을 파다 바람에 떠밀려 겨울을 기다리는 이 가을에 나는 수위를 입은 푸른 나. 네. 이런 좋네요, 사진. 아, 이 사진도 재밌다. 말도 아니지만 사진 재밌네요. 자동차들이 쓰레기통이 버려진 느낌이야. 정말 멋있는 사진인데, 이거 현대차. 중도, 이게 좀 화각이 많이 달라졌네. 오,
쉰다고. 뭐라고? 쉰다고. 아, 준도 선생님 쉬었어? 네, 한 달 쉬었어. 어, 한 달 쉬어도 잘 되는구나. 나도 한 달 쉬어. 한 달. 수업료는 다 내고 쉬어. 수업료는 다 내고 한 달씩 알아서 쉬다 와. 왜냐면 내가 수업료 나면 수업료 볼 차례가 없어. 그럼 안 올 거야. 수업료 올라오면서 하도 내 자비 쓰면서 올라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안 오다가 햄버거도 하나 사 먹어야 되고. 바울 대형농. 바울 대형농. 바울 대형농의 느낌을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쓸쓸하다 그죠? 네. 뭔가 느낌이. 자, 준정이 오늘 밥 사. 네, 서울 작사 숙제방 민석 갑배 제비 신태섭. 신태섭 팬팡에 자노라. 아니 뭐야 이거, 붙도록 계속 반복하고 말이야. 선생님, 진태석 선생님, 어, 이거 계속 반복이야. 여기까지. 네? 이거 탁 넣고, 이거 넣었으면 끝날 텐데. 왜 저기 반복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봐요? 이야. 근데 참, 이거 진짜 숙제도 많아. 자, 내가 하는 일은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한번 보여주면 쌤 이게 맞는 사진들을 한 순간 몇 개 보여주세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는 뭐, 어, 내가 시흥역을 내서 지금 시흥역 사진 찍나? 그죠? 얼마나 빛발랄려. 시흥역을 암시하는 무엇이냐고 집에. 그래야지 그림이 되지. 조선의 느낌이 있지. 시흥역 찍는 거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건 좀 나냐는. 여러분 저 그 무진기행 쓴 작가 누구지? 김승호. 김승호. 하세요. 무진기행에 너무 내려서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 무진기행을 내가 단순 설명을 미쳐 오지. 내가 무진기행 말고. 오랜만에 일찍 산사를 들은 것 같다. 복잡한 마음을 수그려 들고 지리산 자락 뿌리를 자른다. 이런 식으로 산사의 공기는 상쾌함을 넘어 또 다른 삶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부처님의 능으로운 자비가 다행의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얻기까지 아침을 기다려 주실지. 있어요. 길판 좋고. 선생님 삐딱해요. 선생님. 진세수 선생님, 왜 사진이 부탁할까요? 못 봤지, 이거? 바로 뜬 거 찍어야 돼, 그래. 이상하게 다르게 찍히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찍고. 절집 사진은 말이에요. 절집 사진은. 부산 착사, 대전 착사 작품 갤러리에 보면. 찾기 여기 작가 진치기는 작품 3년생 2학년이냐 김학년이냐 4학년이냐 2학년입니다. 네, 글 작성이자 2학년 잘 찍었죠? 그죠? 대전에 계시는 분이야. 찍어 찍는 거예요.
저 지금 봐요. 또박또박 자기가 뭘 찍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보세요. 이게 아까 의식놈의 무의식으로 찍은 거랑 마찬가지 사진이에요. 세미점 사진 있잖아. 이거는 바각을 구별했으면 아니고 딱 들어가서 아! 뭔가 보였어. 딱 잡은 거. 세미집 바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사진 바각을 잘 만드는 건 평안해요. 뭐딱 그럴까? 자로 된 듯하고 여동은 여유가 없어. 마음은 이거는 뭔가 크게 있으면서 눌리잖아. 이렇게 찍는 게 이제 아까 말하는 의식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일조시는 신발 정리하고 찍어야 되는 신발 정리 아닌데 이런 거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찍고 있다는 건 막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상무주요. 상무주. 제가 또 상무주예요. 근데 찍었나? 여보세요. 이게 여름이니까 제가 찍었던 똑같은 바에 대해 찍었는데 여름 사진 다르죠? 저는 되게 그로데스크하게 찍고 이런 게 화사하게 찍었네요. 이게 이제 스님이 혼자 앉아 계시는 지리산 민선이 싹 다 보이는 네, 스님이 자선하는 공간이에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있어요. 상무주 옆에. 장무주를 보여줬고 그죠? 명징하게 보이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줘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태석 선생님 사진을 보면 이건 여맹을 대해서 찍었잖아요. 여맹을 이 사진 참 좋아하는 느낌 있어요. 사람이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좀 이따 해요. 본인이 딸이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이미지, 이미지 밀고 보자. 어? 네, 두 번째. 아래, 네. 아, 뭐 쓰러져자. 바탕화면. 바탕화면. 심장이 빠르지 않니? 이거? 금방 돌아가서 너무 기분 좋아요. 돈이 많이 들었어. 이거 아닐까요? 김대석 선생님. 맞죠? 맞죠? 네. 이거는 달라요. 맞죠? 어? 잘 찍어야 돼요. 우리 이거 뭐야? 그 옛날에 대한민국 로잉캄 그 촬영할 때 그런 거 나오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따라하는 거 안 쓰거든요. 기묘하게 따라하게 그래서 잘 모르게 편집자가 잘 모르게 이런 거 사진 보면 데스크로 잘 모르시는 거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게 찍힌 게 맞아요. 이것도 포샷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순간적으로 선택받는 거죠? 조금 이렇게 만원 똑같이 도망가라는 거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죠? 그죠 선생님? 김대수 선생님 맞지? 너무 정신없이 샷다를 누르는 말 안 해. 이미 올 때, 어떻게 꺼내야 되겠다는 게, 머리 숙여 있어야 됩니다. 아프지. 예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알겠지만, 내가 볼 때 신태 선생님이 이미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마음이 바쁜 거야. 줄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석에다가 찍어가지고, 제품. 네? 다 봤나? 다른 방에 숙제 방에는 없습니까? 또 세연이 있어? 세연이 또 떼빵 시킬까? 자유갤러리 딜떼나 세연이? 어, 사진 좋네 이거 재밌다. 이거 봤니 안 봤니 세연아? 봤어? 못 봤어? 왜 선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지나가는 차에서 찍은 것 같아요. 네? 네? 차, 그쵸?
사진 좋네 이것도. 쟤는 그린트에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요즘 콘트라스트 좀 강해. 근데 나이가 먹어서 콘트라스트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는 콘트라스트 강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콘트라스트 강하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젊은에.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계속 콘트라스트 강해지는 거예요.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린트를 세일이 따라 하세요. 이렇게 중간 톤 2호나 3호 정도에서 2호 반 정도의 느낌이다. 몇 호 정도의 느낌일까, 이 정도면, 세현 씨? 이세현 선생. 이 4호, 4호에 이 콘트라스트 강한 거야? 이거는? 3호에서 아주 깨끗한 프린트가 올라오면 좋다고 했거든요. 3호에서 잘 어울리는데, 2호나 2호 반에서 또 하고, 먹었던 거는 3호나 4호, 3호 반 비타 같은 거 먹었던 좀 더 쳐내거든요. 콘트라스트 붙으면서 개조가 아주 좋은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사진 참 좋네요. 3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아, 뭐 이게 있어요. 넘어갑시다. 괜히 한 번만 또 듣는다. 이건 네 거야? 아니 옛날에 그 사진 아니요? 아, 옛날에 그 사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날이 찍었잖아? 정확하게 기억하지? 내가 사진은 기억해. 사람은 기억 못해. 희한하지. 사람은 이름 기억 못해. 졸업할 때까지 계획 이름 기억 못해. 죽네. 두원 흥렬쌤 흥렬쌤 아 지금부터 하죠 이제 6일 한 대 가자 자 여기 보면 자 아까 갤러리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주소 보시면 밑에 아바스 수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수많은 작가들이 아무나 클릭하면 사진 올라올 거예요 그죠? 많은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충격적으로 몰아가는 사진도 있고, 있다고 사진이 하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그죠? 자신의 집 앞에서 딱 한 장. 차도 똥차. 차 다 안 보여줬잖아요. 차 조금 보여줬죠? 그래서 똥차가 있다는 거 알죠, 그죠? 보세요. 보면 너무 엄청나게 보인다. 제발 좀 보세요. 제발 좀 플리스. 플리스 제발. 보이소이? 선생님 보이소이? 오늘 뭐 이런 거 하고 총무로부터 공고 말씀 공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네 오늘은 이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같이 함께 공부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3일 수고하셨어요.